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룬세포입니다. 버프입니다. 인사 안 해도 되는데? 아니다, 아닌데? 갈건데. 자, 오늘 만들어 볼 거는요, 애니멀 플라워입니다. 애니멀 플라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냥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 그 왜 그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동물 얼굴을 가운데다 두고 이제 외적으로 이제 데이지 꽃잎들이 되게 무수히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저희의 방식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가시죠. 먼저 꽃잎 한 가지 컬러로 하실 거면 그냥 한 가지 컬러 4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를 섞을 거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크림이랑 유칼립투스 이렇게 두 개씩 섞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선은 반 정도 접어가지고요. 네, 반 정도 접어서 조금 더 한 3분의 1 정도 남기고 다 불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간단해요. 방울 하나 전구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접어꼬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4지 정도 하면 딱 맞더라고요. 보통 사람마다 4지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키워보시면서 연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접어꼬기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네, 약간의 매듭이 좀 생겨요. 1cm 정도가량 조금 안 되게. 그래서 이럴 때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접은 거 있죠? 접은 거 바깥으로 뺀 상태에서 풍선만 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꼬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틈을 없애는 거예요. 이래야 조금 덜 풀립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총 7잎을 해주면 되는데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전 6개 정도까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4개에서 5개 정도 하고 다음 걸로 이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추 5개 정도가 나왔는데 이 다음 거 한번 이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반 정도만 불어주셔도 돼요. 반 접어서 어차피 꽃잎 두 개만 나오면 되니까. 여기서 저 같은 경우 있는 방법은 여기 사이 있죠? 마지막 거 접어꼬기 한 곳에 그대로 주위꼬를 당겨줍니다. 또 가운데로 가져와서 한 바퀴 세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기존 거에서 잘라가지고 매듭을 같이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묶이게 됩니다. 계속 이어가 볼게요. 방울 하나, 접어꼬기 하나. 또 방울 하나, 접어꼬기 하나. 자, 이렇게 7개가 됐으면요. 그대로 첫 번째 거로 마지막 접어꼬기 한 곳에다가 두 번 정도 돌려주세요. 돌려서 한 바퀴, 두 바퀴 하고 뭐 통과 한 번 정도 시켜주면 안 풀리겠죠? 그 다음 남은 거 그대로 처리 하고 매듭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굉장히 엉망이 됐는데 이거를 전부 다 바깥쪽으로 네, 꽃잎처럼 보이게 바깥쪽으로 펼쳐주세요. 그러면 약간 옛날에 해바라기 느낌이 나죠? 네, 이거를 또 다른 색깔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두 개를 합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건 제가 아직 안 잘랐죠? 요게 또 쓰임새가 있습니다. 끝에를 잘라주세요. 그 상태에서 매듭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꽃잎에다가 마지막 꽃잎에다가 그냥 한 번쯤 통과시켜서 고정만 해주시고요. 이제 이 두 개를 그대로 사이사이에 이렇게 껴주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예를 들면 유칼립투스 사이에 크림을 그대로 위치시켜 주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좀 어렵고요. 바닥에 두고 눌러주면서 하나씩 끼워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끼웠는데 지금 살짝 비틀려 보이죠? 아직 제대로 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서로 교차해가지고 이렇게 다 서로 넘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형이 잘 안 잡히는 건데 제가 아까 끈 하나 남겨놨죠? 이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잘 보세요. 지금 크림이 위쪽이고 유칼립투스가 아래에서 이렇게 포갠 겁니다.
크림부터 시작해서 일단 아래로 가서 유칼립투스를 하나 감싸 안고 위로 올라와서 또 다시 크림을 잡고 감싸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꿰매주는 거예요. 그냥 엮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길게 당기면서 유칼립투스와 크림을 조금 더 단단하게 엮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네, 위로 와서 다시 엮어서 아래로 가면 또 다음 접어꼬기 아래로 다시 엮어서 올라와서 계속 이렇게 물결 표시처럼 네 마지막으로 돌아왔으면 그냥 두 바퀴 정도 가면서 꽃잎 사이에 넣어서 통과시켜주세요. 그 다음 자리 한 번 더 눌러서 이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단단하게 고정이 됐죠. 너무 세게 당기게 되면 이게 가운데가 너무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보이시죠? 네, 이렇게 교차될 수 있게 하나하나 교차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가운데다가 만약에 꽃술, 뭐 일반적인 라운드 하나만 불어서 넣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하셔도 좋고 이제 저는 애니멀 플라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곰돌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딱히 방식이 없어요. 원래는 5인치로 하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한번 곰돌이 그냥 어쩔 수 없이 12인치밖에 없어서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인치로 하면 정말 편하거든요. 네, 근데 12인치로 하니까 이게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동물 얼굴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반대쪽에는 이제 꼬집어꾸기나 이제 접어꾸기 세 개로 해서 줄기를 하나 만들면 되겠죠. 접어꾸기 세 개 정도. 네. 요거는 뒷받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것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기 판 자체를 이제 여기로 할 건지 여기로 할 건지 어차피 가려져서 잘은 안 보이지만 요거는 그냥 취향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이제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가져왔으면 뒤쪽에 당긴 다음에 그대로 두세 바퀴 정도 감아주시면 튀어나오지 않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곰돌이는 꼬집어꾸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울 전구로 만들어주고 꼬집어꾸기를 최대한 눌러주면서 해주면 동물의 귀 모양처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엔 귀꼬기라고도 많이 불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빼주시고요. 아니면 이게 조금 어렵다 그러면 어차피 전구로 하는 거니까 왜냐면 이거를 풀다가 딱 자르다가 바로 풀려가지고 삥 해가지고 바로 바람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구 사이즈를 해서 양옆에 조금 매듭을 둔 상태에서 네 매듭이 좀 길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네 이렇게 그냥 매듭을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꼬집어꾸기가 됐죠? 첫 번째 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듭은 묶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묶으면 이렇게 귀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최대한 짧게 잘라주세요.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글루닷으로 단순한 게 제일 귀엽습니다. 네. 약간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미니마우스나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캐릭터 테마 같은 것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림 열심히 그리고 오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담아서 어이? 에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용납 못한다. 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미리 만들어둔 거고요. 토끼! 그리고 요거는 이제 펌프 닮은 멍청한 표정의 곰돌이.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건 이렇게 두 가지 동물이고요. 요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맨 처음에 요거 그림 없었을 때처럼 그냥 빅플라워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펌프 너는 또 동물 하면 어떤 거 할 것 같아? 사자 좀 어울리겠다. 갈기처럼 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한 애니멀 플라워였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좀 디자인을 좀 저도 좀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서 저희 벌룬 세포 그리고 벌룬 세포 펌프 이렇게 태그해가지고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이제 계속 스토리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안녕.